difference. There's no rules. Now my life's all changing. Promises keep slipping. 딱 제품 다섯 개로만 메이크업을 끝낼 겁니다. 선크림, 베이스 다 합친 올인원 베이스 느낌으로 저 제품 3개밖에 안 썼는데 벌써 이만큼 했고요. 한 방에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안녕 궁금이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새로 이사를 했는데요.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 찍는 첫 영상입니다. 뭔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요? 분위기가? 어쨌든 오늘 해볼 메이크업은 요즘 날씨도 너무 더워지고 메이크업 진하게 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오랜만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거든요. 5분 컷 할 수 있는 완전 초스피드 꾸안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할 수 있을지, 어떤 아이템을 쓰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진짜 하고 다니는 꾸안꾸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 간단하게 딱 제품 5개로만 메이크업을 끝낼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일단은 옷부터, 제가 지금 잠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한 느낌으로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딱 지금 촬영하기 전에 화장품 장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다쳤거든요. 이거를 붙이고 있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붙이고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렌즈부터 껴줄게요. 저는 그냥 꾸안꾸 메이크업이니까 투명 렌즈 껴줄 거예요. 안경만 벗어도 괜찮아졌죠? 제가 도수가 -7이라가지고 제 안경 쓰면은 다 저랑 비슷하게 생겨지거든요?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몇 번 씌워봤는데 완전 마법의 안경입니다. 제가 스킨케어는 다 하고 왔고 바로 이제 선크림 단계부터 해줄 건데, 선크림, 베이스 다 합친 올인원 베이스 느낌으로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티르티르의 선쿠션이고요. 쿨링감이 되게 좋고 톤업 기능도 있는데 약간의 커버력이 있거든요. 귀찮을 때 그냥 이걸로 한번 딱 바르면은 되게 빠르게 편하게 베이스 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 요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달걀 모양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퍼프도 약간 크거든요.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어가지고 5분 컷 메이크업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뒤에다 굳이 양 조절 하지 않아도 양 조절 잘 되는 쿠션이거든요. 홀이 있어가지고 싹 들어갔다가 균일하게 뿜어내서 양 조절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그냥 이렇게 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자연스럽게 딱 톤업이 되면서 미세한 잡티들은 좀 커버를 해주거든요. 진한 흉터까지는 커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면서 피부 자체가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 해줘가지고 민낯인데 좀 더 예쁜 민낯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도 제가 평소에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일단 시원해. 여름 찰떡 아이템. 모공이나 뭔가 이런 데가 고민이다 하면은 이렇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밀어 넣듯이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쏙쏙 잘 들어가요. 남은 양으로 옆부분도 이렇게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한 번 더 터치를 해서 중앙 쪽이나 이런 데다가 살짝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벌써 여러분 제품이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 사용할 제품은 브로우를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에스쁘아 브로우 되게 좋아하는데 애쉬 브라운 컬러거든요. 흑발에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밝은 눈썹을 할 수가 있고 애교살이나 이런 데 그렸을 때도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이걸로 이제 눈썹 그리고 애교살 그림자까지 잡아 보면은 좀 더 빠르게 메이크업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스크류 브러쉬로 쓸어서 정리를 해주고요. 스크류 브러쉬로 이렇게 쓸으면은 눈썹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던 선쿠션들이 약간 닦이면서 브로우 파우더를 한 것처럼 이렇게 완전 하얀 눈썹에서 살짝 갈색으로 바뀌어가지고 저는 스크류 브러쉬로 그냥 이렇게 빠르게 한번 쓸어주는 편이에요. 펜슬 부분으로 그려줄게요. 빈 부분 좀 채워주는 느낌에다가 한국인 분들은 이 길이가 많이 짧거든요, 눈썹이. 그래서 저는 뒷부분을 길게 늘려주는 그런 방식으로만 그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좀 길게 빼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긴 부분 채워주고 이쪽을 좀 길게.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실제로 제가 이렇게 메이크업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진짜 5분 걸려요, 여러분. 애교살 그림자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중앙을 제일 진하게 해주고 앞이랑 뒤에는 풀어지게 해주시면 되고요. 손톱으로 문질러서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이 컬러가 되게 애교살 그리기도 자연스러워가지고 평소에도 그냥 애교살 그리는 용으로도 많이 써요. 모양도 납작해서 그림자 그리기 좋아요. 급할 때는 이거 들고 나가서 밖에서 쉐딩으로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세 개 남았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추천했던 아이템인데 크림 블러셔 제품이에요. 컬러감도 되게 괜찮고 발랐을 때 부드럽게 잘 발려가지고 잘 쓰는 편이에요. 특히 이 뉴트럴 플러쉬 이 컬러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코랄 베이지 같은 컬러거든요. 베이스 블러셔로 깔기도 좋고 입술 베이스로 하기도 좋고 눈에 발라도 채도감이 엄청 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는 블러셔로 눈, 입술, 블러셔까지 다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마이 아우라 119번 브러쉬인데 500원 동전 정도 크기에 살짝 똥똥하게 사선으로 잘려있는 이런 거 저는 이거를 크림 블러셔 바를 때 되게 많이 써요. 크기도 쏙 들어가고 블렌딩하기도 좋고 해가지고 이걸로 많이 씁니다. 콕콕콕 찍어가지고 이런 느낌? 되게 불그스름하게 홍조 올라온 것처럼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촉촉한 느낌이 드는 그런 텍스처거든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베이스 얇게 했을 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올리면은 조금 더 컬러감 있게 올릴 수 있고요. 눈 밑에 좁은 영역에 올리고 싶을 때는 이 브러쉬 뒤집어가지고 뾰족한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쓸면서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느낌 씁니다, 여러분. 작은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눈이랑 입술에도 발라줄게요. 눈은 그냥 이렇게 눈두덩이에 이렇게 발라줘도 되고요. 아니면 손으로 발라주셔도 돼요. 언더 부분에도 살짝 지나가줍니다. 눈에 올렸을 때도 여러분 되게 자연스럽죠? 채도감이 엄청 센 컬러가 아니라서 그냥 베이스 컬러 바른 느낌이에요. 입술 라인 쪽에만 올려줄게요. 그냥 입술 라인 커버한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라인 커버도 좀 잘 돼가지고 입술 라인 좀 커버되는 이런 느낌 약간 입술 주름에 좀 끼는 편이긴 해가지고 입술 외곽 라인에만 발라주고 있어요. 어두운 입술 라인이 커버가 잘 되더라고요. 눈, 볼, 입까지 한 방에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다시 이 브로우로 돌아와가지고 지워진 애교살 살짝만 더 잡아주고요. 눈에도 아이라인 그리듯이 음영 잡아줄게요. 눈꼬리 이렇게 살짝 빼줍니다. 언더도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로. 브로우로만 이렇게 음영 잡았는데도 나름 여러분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지 않나요? 브로우로 눈썹, 음영, 애교살 다 하고 블러셔로 섀도우, 블러셔, 립 다 하고 저 제품 3개밖에 안 썼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했어요,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이 아이라인 가져왔습니다. 삐아의 젤 아이라이너이고요. 다크한 브라운인데 완전 선명보다는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평소에도 잘 사용하는 아이라이너이고요. 속눈썹을 할지 아이라인을 할지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속눈썹이 워낙 짧잖아요. 그래서 붙이지 않는 이상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아이라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점막 부분 채워줄게요. 사선 모양으로 돼 있어서 거울 아래에서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채워주면 돼요. 꼬리 쪽만 살짝 빼줄게요. 아까 브로우로 빼놨던 거에 좀 이어서 여기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느낌? 아이라인으로 아이 메이크업 마무리까지 해줍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눈 밑에 점이 있잖아요. 잘 보이게 면봉으로 한번 닦아줍니다. 얇은 베이스 느낌의 후안꾸 스타일에서는 점이 좀 보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여러분, 대망의 이제 마지막 제품입니다. 이거 고르는 게 진짜 오래 걸렸는데요. 따랑! 피 제품이고요. 밤 립스틱 타입이고요. 이건 이제 되게 촉촉한 밤 타입의 그런 립인데 글로우함이 엄청 과하지 않고 그냥 촉촉하게 입술에 보습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정도로 표현이 되거든요. 과하지 않은 코랄 레드 같은 컬러거든요. 웜쿨 따지는 정도의 컬러는 아닌 것 같아서 뉴트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 컬러로 발라줄 거고 블러셔가 너무 밝아서 약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블러셔 포인트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 립으로 발라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게 한번 발라주고 중앙에 한 번 더 포인트로 이게 엄청 미끄러지듯이 잘 발려서 빠르게 바르기 좋고요. 블렌딩하기도 어렵지 않은 그런 컬러이고 블러셔로 올렸을 때도 균일하게 잘 발리는 편이거든요. 볼에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 톡톡
찍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시면 됩니다. 블렌딩이 되게 잘 되는 제형이에요. 끝에도 그냥 살짝 지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끝이에요. 설명 안 하고 하면은 진짜 5분 만에 끝낼 수 있고 제품 5개로 이렇게 한 듯 안 한 듯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답니다. 머리도 간만에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5분 만에 할 수 있는 머리를 해보자면은 가르마가 저는 보통 이렇게 6대 4 정도로 나눠져 있어서 요 4 부분을 귀에 이렇게 꼽습니다. 브렛나루 살짝 빼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넘겨.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잔머리를 살짝 빼주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살짝씩 빼줘요. 이걸 빼주고 이제 이 잔머리들만 고데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굴 안쪽으로 이렇게 고데기 해주고 브렛나루 부분은 이렇게 띄워주고 이 잔머리들 이렇게 여유가 있다면은 이 뿌리 볼륨까지 살려주시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밑에가 막 너무 지저분하다 하시면은 나머지를 이렇게 묶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빠르게 하는 머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까지 끝입니다. 헤어 5분, 메이크업 5분, 도합 10분 완성. 사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간단해가지고 이거 영상으로 올려도 괜찮을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궁금이들 날씨도 너무 덥고 메이크업하기 귀찮고 이렇잖아요. 궁금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가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그럼 안녕. Never die, so